영국의 감세한 파동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.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줬을 때 그 파급력은 한 나라의 총리를 바꿀 정도였죠.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44일 만에 사임. 자, 이처럼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국제통화기금 IMF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한국은행을 방문했는데요.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펀더멘털, 기초 여건이 튼튼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근거는 GDP 40% 정도의 순 대외 자산과 25% 수준의 외환 보유액입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았는데 바로 정부 부채의 증가입니다. 스리니바산 국장은 중기적으로 재정정책의 앵커를 설정하고 신뢰를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국의 재정 기조는 긴축입니다.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데요.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줄어든 예산이 나온 건 13년 만에 처음입니다. 돈을 찍어서 막 풀어대는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. 가계도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.